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호자 아우솔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아우솔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이아를 써주시거나 이즈리얼로 빌드업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아우솔 아이템은 대천사, 거학을 추천드리고 피감이 없다면 모렐로 주시면 좋습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무인수랑 정손이 있고 체력 회복 증강이 없다면 피바라기랑 총검까지도 좋습니다. 모든 방템은 이다스한테 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아이템은 성배나 유틸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수호자 챔피언이 잘 나오거나 수호자 관련 증강체를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수호자를 기반으로 이즈리얼 같은 딜러 한 마리 쓰면서 빌드업을 해줍니다. 다음 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2성작 해줍니다. 4스테이지 1라운드에 7레벨을 찍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2성작 해줍시다. 버틸만 하다면 8레벨에 가서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호자이기 때문에 8레벨에 어느 정도 덱이 구성이 됐다면 9레벨을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이다스와 브라움으로 탱킹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우솔을 지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모자란 딜을 채워주는 초월, 빌드업 부터 후반까지 괜찮은 고전압, 그리고 수호자 토큰, 수호자들한테 좋은 재생의 바람, 아우솔한테 좋은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과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먹어왔습니다. 리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판 신기루는 빛의 인도자네요. 일단은 수호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수호자가 6시너지와 8시너지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스타일러스 팔아주면서 1원짜리 다 사줍니다. 나소스도 2성이 되었고, 이거는 무조건 수호자를 가라는 게시죠. 수호자들 다 올려주면서 딜러만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딜러는 이즈리얼 트위치 같은 민첩사수 아니면은 요네나 올라프, 이런 딜러들이 좋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싸움 구도가 길기 때문에 우인수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은 장갑이 나왔고요. 첫 번째 증강체, 지금 우리가 너무 수호자 기반이기 때문에 라칸까지 주면서 태양불꽃 망토 주니까 안 받을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트럭 준비됐습니다. 연승하면 되는데 나는 수호자 상징 넣을 수 있으니까 딜러 한 마리 넣어주거나 떼주환이로 체력을 조금씩 올려주는 건데, 수호자들은 최대 체력 비례해서 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레오나 대신에 세주환이 올리면서 체력 올려줍니다. 선파는 자크 이성한테 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는 이대로 수호자들만 사면서 딜러 한두 마리 챙겨주고 가면 됩니다. 자, 이겨줍니다. 이거는 레벨업 해주면서 말파이트랑 저거 탈리아 올려가지고 서콜을 받아주겠습니다. 수호자는 말파이트 주고요. 우리가 딜러가 필요했었는데 올라프 정도면은 괜찮죠. 이거는 탈리아를 빼고 올라프 올려줍니다. 말파이트 대신에 잭스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다음 턴에 서코 2성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대로 갈게요. 지금도 충분히 강하죠. 둘 다 오래 싸우는데 우리가 더 잘 버텨가지고 이겨줍니다. 수호자 자체가 탱킹 시너지이기 때문에 오래 싸우면 좋은 아이템들, 무인수나 대천사 같은 게 있죠. 이러면은 BF 대검을 먹어줍니다. 석호 2성은 안 붙었고요. 이러면은 그냥 이제는 말파이트 빼주고 잭스를 올려줍니다. 수호자는 일단은 잭스한테 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프 원맨 딜이죠. 썬파 딜이랑 올라프가 최대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호자들 사이에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호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군한테 쉴드를 줍니다. 조준경을 먹었으면 여기랑 요네가 겹쳤겠죠. 상대는 임피복원 정순 리신이 벌써 나왔네요. 일단은 덱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고요. 5연승 이어갑니다. 이즈리얼 2성이 붙는다면은 올라프 잭스 내리면서 민첩사수 빌드업이 더 좋습니다. 다야가 나오면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용가리에서는 뭐 시오요, 사이펜, 다이아도 굉장히 좋고요. 나오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딜러는 라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레벨업을 해주고요. 브라움까지 나왔으니까 잭스를 빼주면서 육수호자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 버프된 육수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인수랑 수호자까지 그냥 올라프한테 줍니다. 자, 수호자 쉴드가 굉장히 많죠. 가장 베스트는 수호자들끼리 알맞게 맞으면서 쉴드를 골고루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은 싸움 구도입니다. 자, 6연승까지 이어가 주고요.
두 번째 증강체, 비혐 문장이랑 나날은 별로고요. 응급처치 키트를 고르게 되면 보호막 효과가 35% 증가하죠. 소우자랑 또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바로 7레벨 찍어주면서 판테온 올려가지고 전사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연승 중이실 때는 과감하게 레벨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지면 안 돼요. 아, 지금 보시면은 올라프가 수호자 두 개 받았죠. 쉴드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호자 쉴드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무제한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시오유가 나왔고요. 근데 올라프 페어가 잡혀가지고 한 판만 참아줄게요. 다음 턴에 올라프 붙으면은 올라프 이성이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시오유 안 쓰더라도 지금은 다 이깁니다. 이렇게 또 싸움 구도가 길기 때문에 구인수의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이다스만 빨리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다스가 뭐 드레이븐 도끼 이런 거 가져온다? 이러면은 진짜 게임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궁이 남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거학 구인수가 되죠. 다음 턴에 올라프 안 붙으면은 COU로 바꿔줄게요. 라칸이 붙었고요. 거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TOU랑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응급처치 키트이기 때문에 비치조각상의 효율도 좋죠. 원래는 이렇게 비치조각상 다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응급처치 키트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판테온이랑 올라프는 팔면서 이자를 받아주고요. 라칸이 도발해주고요. TOU는 안전하게 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9연승 이어갑니다. 우리 시오유가 안 죽죠. 깔끔하게 10연승 해주면서 40원 이자까지 자야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또 자야가 이성이 붙으면은 시오유 빼면서 자야랑 트위치를 올리면은 분노날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일러스가 나왔고요. 당점에 살 거는 딱히 없고요. 아이템 처리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에 효율 좋은 거 만드는 게 좋겠죠. 연승 중이니까. 거학구인수 수호자 딜템은 약간 완성이 되었고요. 방템을 만들어주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자크한테 가고이를 만들어줍니다. 수호자는 방어력과 체력이 높은 게 아니라 쉴드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방템이랑 체력템 둘 다 효율이 좋습니다. 자, 라칸이 시오유 쪽으로 와주면서 이즈리얼 탱킹 해줄 것 같고요. 자, 누누는 결국 뚫리고요. 우리 시오유 구인수 스택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한마다 거의 한 50스택은 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증강체 프리즘인데 황금알? 지금 체력이 많아서 무조건 깰 수가 있습니다. 황금알 같은 경우에 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황금알을 고르면서 1등을 봐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레벨업까지만 해주고요. 스위치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줄게요. 상대 다이아가 우리 나서스 잡는데 세월 다 걸리죠. 이번에도 거의 50스택 정도 쌓아주네요. 여기는 지금 타이밍에 많이 셉니다. 경량급에다가 준비까지 받고 있는 삼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호자 라인들이 금방 뚫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템이 BF랑 장갑이 있는데 연운이나 야스오나 이런 거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BF보다는 벨트가 나을 것 같네요. 제이스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트위치 대신에 제이스를 올려주면서 이대로 한 턴만 더 가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다스를 빨리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빛비늘 아이템은 초월입니다. 초월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오래 싸우기 때문에. 근데 이번 판 이다스를 쓰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시오유가 페어가 잡혔고요. 돌려줍니다. 시오유가 너무 빠르게 붙어버렸죠? 원래 시오유 쓸 생각은 없었는데 이러면은 시오유를 써야겠죠? 제가 생각했던 덱은 이다스랑 다이아를 쓸 생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오유 같은 게 빨리 붙어주면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다스를 못 찾은 건 조금 아쉬운데 지금 돌리기에는 기대값이 조금 없죠? 이대로 이제는 돈을 모아서 9레벨 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시오유가 2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강합니다. 찬란한 구원에다가 겉발에다가 거학 정도? 지금 응급처치 키트랑 찬란한 구원의 효율도 좋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석 제거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다스 나오면은 자크템 옮겨주면 될 것 같네요. 찬란한 구원 자크한테 주고요. 거학이랑 덧발을 제이스한테 일단은 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황금 알에서 뭐 포은회를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서 덱 구성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상대들도 다 세졌기 때문에. 여기는 누누가 삼성이네요. 자, 그리고 썬파 하나로는 시감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이따가 모렐로가 나온다면은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다스가 있었으면은 초월 터지면서 이길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피오유가 암라인들은 다 잡아주고 있어요. 구인수 또 50스택 가까이 쌓았고요. 일단은 집니다. 레오나가 붙었고요. 바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제이스 빼주면서 바드로 삼신비술사 받아줍니다. 나서스는 이따가 팔 거니까 고학을 주고요. 덧발까지 넣어놓겠습니다. 레벨업을 조금 눌러두고요. 상대는 리신덱이고요. 찬란한 인피네요. 저거는 좀 셉니다. 자, 시오유가 리신부터 잡아주면 좋아요. 쉴드 아직 있죠? 쉴드가 있는데 아 이게 수호자들이 쉴드가 터질 시간이 없네요. 리신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모렐로가 일단은 없고요. 먹을 게 딱히 없네요. 구원 정도? 우리가 키트기 때문에 유지력에는 구원이 좋아요. 상점에 살 거는 딱히 없고요. 레벨업만 조금 눌러두고 한 턴 더 지면은 그냥 다음 턴에 9레벨 갈게요. 다음 턴에 황금알이 깨지기도 하고요. 자, 오래 싸우고 있기는 한데 POU로는 이제는 뚫어주기가 힘드네요. 황금알 보상으로는 돈 조금이랑 포은의 하나랑 아... 템은 망했네요. 일단은 돌리겠습니다. 도라카 나왔고요. 일단은 요렇게 가줍니다. 수호자의 맹세 그냥 하나씩. 우리가 이거 6수호자라서 이거 수호자의 맹세를 3개나 준 걸까요? 왜 수호자의 맹세만 넣었을까요? 좀 아쉽네요. 이러면은 시오유 삼성이 지킬 것 같진 않으니까 시오유 빼면서 아우솔 쪽으로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이사 덱 이겨주고요. 나서스랑 저거 제이스 빼면서 이다스 올려주면 되고요. 기오유 자리에 아우솔 넣어주면 조합 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딜템을 조금 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라카보다는 야스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솔 붙었고요. 올려줄게요. 바드 좋습니다. 아우솔 좀 잘 나오고요. 삼성 욕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또 돌려줄게요. 브라움 2성까지 붙여줍니다. 일단은 아우솔한테 템 3개 다 줄게요. 구인수 거학 수호자까지 줍니다. 버결은 일단 제이스 주고요. 쓸모없는 거 다 팔아줍니다. 이따가 야스오 쓰게 되면은 버결이랑 그거 주면 될 것 같아요. 수호자의 맹세. 거학까지. 이다스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요, 우리가. 일단은 오래 싸우다 보면 아우솔 세지죠. 12초 되면은 세집니다. 자, 이겨주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아우솔 삼성까지 봐줍니다. 돌려줄게요. 이다스가 좀 나와주면 좋아요. 도라카 페어. 야스오도 나와주면 좋은데 아오신 붙긴 했는데 그냥 아우솔 쓸게요.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는 테라, 이다스, 아이아 덱이네요. 야스오도 2성이고 여기가 많이 셉니다. 아 조금 아쉽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체력을 계속 회복하기 때문에 썬파로는 저거 묻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돌려줍니다. 우리가 이다스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되네요. 소라카 붙여주고요. 9레벨에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다스 한 마리만. 일단은 야스오 올려주고요. 체력이 16이니까 소라카 있어서 한 턴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거결이랑 수호자의 맹세를 야스오한테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아우솔이 궁 한 번 더 써주면 이기고요. 보내줄 것 같죠? 좋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자크를 견제했네요. 템패주려고 모으고 있었는데 수호자 먹으면 쓸모없는 수호자 하나 빼고 밸류 추가할 수 있죠? 상대가 먹었네요. 이러면은 블루 야스오밖에 없네요. 모렐로도 없고. 자, 돌려줄게요. 야스오 페어, 야스오 찍어야 합니다. 야스오는 찍혔고요. 자, 일단 배치를 왼쪽으로 옮기는 척하고 오른쪽으로 다시 와주고요. 아, 이다스 나왔네요. 마지막에 일단은 블루 야스오한테 줍니다. 일단 체력 19니까 한 턴만 버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우솔이 다이아 쪽으로 공 써주면 좋은데, 아, 빛의 인도자로 또 체력 회복하죠. 아, 이래서 모렐로가 필요했던 건데. 자, 아우솔 궁 한 번만 더 이겨줄. 아, 이게 터지네요. 딱 딜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다스가 너무 안 떠줘가지고 조금 아쉽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주지. 그래도 수호자를 활용한 빌드업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